안녕하십니까.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흥만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작년에 우리가 뭐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고1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교복에 잘 적응하고 있지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급식. 급식은 어떻게 좀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 배고프면 뭐 다 맛있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즉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도 못했을 이 시점에 우리는 3월 23일 고1 3월 학평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이 3월 학평이라고 하니까 우리 흑마이들 처음 들어봤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시험인가 뭐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거니까 제껴? 하자니 아니 막 여기저기서 막 3월 학평 3월 학평 말은 굉장히 많고 왠지 잘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초조하고 머리는 복잡해지면서 갑자기 나만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의욕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우리 풍만이들, 지금부터 장풍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3월 학평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장풍이가 자세한 팁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단은 우선 어떤 시험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3월 학평은요,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첫 모의고사라는 얘기죠. 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라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가 3년 후에 보게 될 수능, 그 수능을 대비해서 모의적으로 치른다라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우리가 봐왔던 이 내신 문제와는 달리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능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왠지 좀 긴장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내용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얘들아, 이 3월 학평을 안 보는 학교도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 3월 학평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실시하게 될 이 3월 학평에서의 과목은 통합과학이고요. 이 통합과학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 20문제를 시험시간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20문제를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OMR 카드 마킹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모의고사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시간 내에 다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 쫓겨서 막 몇 문제를 막 찍어야 하는 풍마이들이 있더라고. 아니, 자신의 인생을 막 찍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시간 배분부터 우리가 준비를 잘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아우, 이 시험 범위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급좌절을 하게 돼요. 왜냐면 3월 학평에서의 통합과학은 글쎄 시험 범위가 중등과학 전범위. 네? 중123. 중123 과학 전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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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뭔 장난이야? 중등과학 전범위라니. 아니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언제 다 복습하냐, 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 이렇게 걱정부터 앞서는 풍만이들, 그럴 줄 알고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을 위해서 고1 공개 자료실에 가보면요, 중등과학 전범위 그 내용 중에서 3월 학평을 보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을 장풍이가 다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펴보고 시험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3월 학평 어떤 건지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머릿속에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직접 몸으로 한번 부딪혀 볼 때입니다.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치러진 3월 학평 그 고1 기출 문제를 꼭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월 학평에서는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맛이라도 보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문제를 풀 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문제 푸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천천히 문제를 푸는 건 모의고사의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마냥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야. 20문제를 30분 동안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전처럼 우리는 진짜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느낌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제한을 둬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꼭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이 아유 장풍이가 이제 고1 첫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장풍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모두 다 한번 해소시켜주자 라고 하여 3월 학평 데뷔 라이브 풍사 라이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아직 이 3월 학평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뭐 물어보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풍마이들을 위해서 장풍이가 3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바로 풍스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장풍이와 얼굴을 보면서 3월 학평에 대해서 그리고 고1 통합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보고 우리 기출문제도 몇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3월 학평의 감, 통합과학의 감을 한번 18일 저녁 8시에 메가 라이브에서 한번 만나보고 그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아니야. 장풍이가 여러분들의 이 완벽한 3월 학평 준비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발 좀 꼭 같이 해줘야 돼. 꼭 약속해야 돼. 꼭! 알았지? 꼭 해줘! 바로 3월 학평 대비 장풍 모의고사. 자, 기출문제 중에서 3월 학평에 나올 확률이 높은, 즉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모의고사 한 회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공개 자료실에 모의고사를 올려두었으니까 3월 학평 준비를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하고 싶은 풍마이들은 어서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문제만 덩그러니 주고 그냥 문제 풀어라 그러면 좀 아쉽잖아. 아까 장풍이가 뭐라고 했니? 시험은 꼭 실전처럼 준비를 해보자 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시험장 ASMR. 자, 마치 내가 시험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영상을 딱 이 뒤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받아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귀에 이어폰을 딱 꽂아. 그래서 마치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되니 나는 시험장에 있다 시험장에 있다 라고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한 다음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정확히 3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전처럼. 자, 풍만이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을 한번 실전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자, 시험지를 뒤로 넘깁니다. 너희들은 시험지를 펴야 되겠지. 자, 머리 위에 손. 지금 보지 마. 자, 해답지 체크하지 말고. 자, 머리 위에 손. 자, 시험지랑 답안지를 준비했으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문제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가져옵니다. 자,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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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그만, 그만! 자, 머리 위로 손, 야! 우리 품아이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품아이들, 고1의 첫 모의고사, 고1 시작을 정말 멋지게 출발해 줄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품아이들,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 한번 편안하게 고1 첫 모의고사를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마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시험 잘 봐.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니 forever.